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지난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.8의 지진과 관련해 인접해 있는 해상교량들의 구조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진원지 주변에 현수교 등 해상 특수교량 21개의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 관련 특이 사항이 없다고 밝히고 향후 해상 교량 구조물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국민 교통 안전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